한강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반성 없다. 정씨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왔다. 이에 1심은 정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2심 역시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, 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봤다.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